저희 고려대학교하고 인연은 1973년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저는 입학원서를 전교에서 가장 먼저 내서 접수번호가 1번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험번호가 1번이고 학번이 또 경영대학 그 많은 중에서 1번으로 정착돼서 저는 아주 1번을 달고 고려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7년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직장 조금 다니고 미국 유학 가서 총 10년 후인 87년 2학기부터 강사를 해서 88년에 제가 이제 임용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33년간 지금 학교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재직하고 있습니다. 회계학은 경영대학에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도 가장 많은 학생을 가르친 교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인회계사 시험도 되고 뭐 교수가 된 학생도 많고 제가 이름을 많이 기억합니다. 줄에도 제가 수백 건을 썼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내 일생 동안의 인연이고 앞으로도 그 제자들과의 인연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이 끈끈한 전통, 이거는 고려대학교는 졸업하면 더 좋다. 누구를 만나도 고려대학교 나왔다, 고려대학교에서 가르쳤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끔끔하니 느껴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잠깐 섭섭하긴 하지만은 앞으로도 많은 날이 남았다. 여러분이 더욱 노력해서 학교를 더 빛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4년 동안의 공직 생활과 14년간의 변호사 생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로 늦깎이로 교수로 와가지고 많은 교수님들로부터 좋은 그 대우도 받고 또 가르침도 받고 그러면서 또 한국 최초로 여통법 학회도 만들고 그걸 키워나가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선배 교수님들이 일으켜놓은 그 전통과 그다음에 여러 우수한 학생들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가 무궁히 발전할 것을 기원하면서 저의 그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 부임한 지가 올해 꼭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30년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눈 깜빡할 새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청춘을 불살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정년 끝날 때쯤 돼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참 내가 좋은 대학에서 좋은 분들과 같이 생활했다는 것을 굉장히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예기치 못한 코로나 질병으로 학교는 물론 학생들이나 나라 혹은 전체 지구촌이 전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과거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 사학입니다. 그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코로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한층 더 좋은 학교로 정말 글로벌한 대학으로 명실상부하게 발전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좋은 학교에서 큰 대과 없이 30년을 지내고 학교에서 분에 넘치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명예교수로 되어서 다시 한번 학교 그리고 저를 둘러싼 그리고 저와 같이 생활했던 모든 보직 교수님 그리고 동료 교수님 학교 교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학생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보보호대학원은 사이버 국방학과를 한국 최고의 학과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 고려대학교의 자랑이고 대한민국 국방의 중요한 포스트를 차지할 수 있게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50이 넘어서 고려대학교에 합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명예교수로 퇴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임교수로 계약을 맺었는데 저는 그 바라건대 앞으로 계약을 할 적에는
특임 교수보다는 석좌 교수 같은 그런 타이틀을 좀 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년이 안 돼서 병원에 갈 적에 그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50 넘어서 이렇게 학교에 스카우트가 될 때는 거기에 맞는 어떤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제도의 변화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 앞으로 고려대학교에 합류할 여러 교수들에게도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인센티브가 바탕이 될 때 정말 고려대학교가 세계 20위 안에 드는 그런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로 고려대학이 115년의 전통을 가진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런 대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어떤 의미에서 고려대학과 함께 생활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82년에 잠깐 또 시간 강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떠난 시절을 빼면은 거의 모든 저의 인생이 고려대학교에서 함께한 그런 생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이제 100대 대학을 넘어서 50대 대학을 넘어서 세계 20대 대학으로 진입하는 이제 그런 그야말로 더 높이 도약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후학들 또 교수님들 학생들이 그런 미래를 이룰 것으로 확신을 하고 또 가까이서 멀리서 이것을 지켜보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앞으로 고려대학교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음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정을 떠난다라는 게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인생의 3분의 2 가까운 시간을 이제 학창시절 뭐 그다음에 교수로서 이렇게 쭉 재직을 했는데 떠난다는 게 좀 아까운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또 그만큼 이제 정이 들었고 또 나름대로 한 거에 대해서 보람도 있고 좀 아쉬운 점이 더 있다라고 하면은 교수한테 기대되는 게 교육, 연구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라고 하는데 제가 후반부에 들어서는 학교 일이라든가 이런 걸 하느라고 강의라든가 또 연구라든가 이거를 못한 시기가 꽤 돼서 교수로서의 일 중에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마지막에도 학생들하고 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강의도 하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졌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귀한 기회가 주어져서 총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학교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고 또 30년 재직 기간 동안에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년간의 카이스트 교수 생활을 거쳐서 88년에 고려대학교에 부임하여 고려대학교에서만 32년을 봉직하였습니다. 자유스럽게 학문 활동을 하게 해준 학교, 또 우리 동료 교수님들, 무엇보다도 박사만 65명에 이르는 언제나 저를 믿고 따라주었던 충직한 제 제자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저의 버팀목이 되었던 가족들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믿기에 교수의 가장 큰 요소는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지구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이제 퇴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입장에서 이제는 느림의 미학으로 천천히 사는 그런 여생을 살아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학과 김강수 교수입니다. 저는 건축공학과 74학번으로
81년도에 학부를 졸업하고 83년에 미국 볼스테이트에서 석사를, 87년에 텍사스 A&M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건설기술연구원 국제연구소에서 5년간 근무를 하고 93년부터 27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다사다난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 학부생들이 사안회 때 주로 얘기하는 것이 저의 전공이 건축환경인데, 건축환경의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건설된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런 시각화 시뮬레이션을 배운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했을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학원생들과 같이 밤늦게까지 그 작업을 하고, 또 이제 일본 등에 이제 출장을 많이 가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밤늦게까지 사진 찍으러 다녔던 길들이 주마등처럼 다시금 새롭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저의 전공이 이제 설계를 보다 저 효율적으로 물리적인 방향으로 체크할 수 있는 환경 시뮬레이션 쪽인데, 그동안에 이제 학교 건물도 예를 들어 100주년 기념관이라든지 한화스퀘어의 환경 시뮬레이션 쪽을 저희가 같이 참여도 많이 했고, 또한 그 법대 건물이라든지 국제관 또는 저 입학처 건물 등의 자문도 그동안 많이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또한 그 건물과 설계에 또는 기술과 설계에 융합화 또는 가시화를 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그 공부도 많이 했고 논문도 많이 썼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다시금 새롭게 나타납니다. 예, 전기전자공학부의 김동승 교수입니다. 제가 1995년에 전기공학과로 부임해서 이제 이번 퇴직할 때까지 한 25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학과는 전기전자공학부고, 당시에는 전기공학과로 이제 부임을 한 게 기억나요. 초창기 왔을 때, 지금 우리 뭐 5G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정보통신이 발달했는데, 당시에는 인터넷이 되는 게 아주 드문 시대였고, 이메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학과에 이제 처음 했던 게 이메일 서버를 구축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쓸 수 있는 기회를 다 했던 게 기억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하고 새로운 걸 접해서 기뻤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흐뭇하더라고요. 또 한 5년, 10년 사이에는 이제 아마 국내 최초였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슈퍼 클러스터, 지금 병렬 컴퓨터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를 제작해서 이제 그 기술을 쓰고, 또 국내의 다른 연구진 학계에다가 그 기술을 또 보급해서 썼던 그런 것도 기억나고요. 한 20년 전에는 사실은 토요일도 일하는 그 날이었어요. 이제 그 뒤에 뭐 토요일이 이제 반만 일하고 반은 또 격주간으로 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휴일이 됐죠. 그래서 휴일에서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나와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좀 연구하는 게 굉장히 좀 희귀한 시대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 요일에 상관없이 또 부지런히 일하고 연구하고 했던 그런 뭐 열정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하여간 그 긴 시간이 우리 학교를 굉장히 빛나고 발전된 모습으로 했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 식구들, 이제 교원, 직원, 학생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땀이 이제 이뤄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발전해가는 그 계기에서 이제 우리의 시대는 갖고 이제 계속되는 그 젊은 세대들, 학생들, 교직원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가니까 뭐 퇴직하는 것도 뭐 그렇게 섭섭한 마음은 아닌데, 뭐 더 우리가 차단하면 제가 되더라도 더 발전하는 우리 학교가 되면은 뒤에서라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의 나흥식입니다.
이 안암에 온 지 한 40년 남짓 넘었는데 들어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퇴임입니다. 저는 기초의학인 생리학이라는 과목을 전공을 했는데 의과대학 다니고 졸업하면서 청진기를 버린 거죠. 연구와 교육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못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연구도 좀 더 잘했으면 교육도 좀 학생들의 마음에 맞게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특히 교육이라는 건 참 어렵고도 어찌 보면 먼 길 같았어요. 지금 와서 다시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제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학생을 잘 알고 알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게 배려고 그게 교육의 지름길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못하고 떠나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하여튼 뭐 자유롭게 이제 훌훌 고대를 떠나가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최고의 대학에 이를 때까지 매진해 주십시오. 제가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년을 맞이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과의 교실 모경대입니다. 저는 73년도에 의과대학에 입학해갖고 79년도에 졸업하고 90년도에 외과 교실에 전임으로 왔고 제 주 전공은 위암을 전공을 했습니다. 정년을 맞이한 소감은 우선 그동안 많은 시간을 저는 구로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우선 수술로부터 벗어난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선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가장 시원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입학이 고려대학교 두 번째 2회로 입학했는데 우리 고대 부속병원, 안암병원, 그다음에 구로병원, 안산병원이 아주 많이 발전해서 정말 큰 고려대학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이렇게 정례를 맡게 된 것은 모두 고려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울타리가 저를 감싸줬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에서 정년퇴임을 하게 된 권유교입니다. 1973년 의과대학 들어와서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울타리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스승이신 오정희 교수님께서 재활의학과를 국내 최초로 설립을 하셨는데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저의 행운이었고 또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 전공의들과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는 행복했고 항상 젊은이들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기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1년 차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전문의가 돼서 나가고 나아가서 선생보다 더 나아질 때는 정말 보람이었습니다. 선배 교수님들께서 나가봐야 고려대학교가 좋은 학교였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했는데 벌써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 것이 아쉽지만 남아있는 교수님들이 열심히 일해주기 때문에 의료원 또는 고려대학교가 모두 발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느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저에게 그냥 마음의 소중한 재산이고 굉장히 감사한 곳입니다. 교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펼쳐주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고대가 꼭 놀이터 같아요. 최고의 명문대학 고려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정년퇴직을 하게 된 것은 저에게 가장 큰 행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좋은 직장에서 좋은 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참 좋은 학교에서 좋은 학생들과 같이 30년을 지냈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저희같이 은퇴를 해도 이게 더 좋은 학교가 고려대학교입니다. 저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유, 정의, 진리를 통해서 고려대학교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비록 정년하였지만 모교인 고려대학교가 더욱더 세계화되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